그 영화에 무수히 나온 변영주 감독이고요. 모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의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실 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감독님이? 질투하시는구나. 그럴 리가요. 그 CBS 라디오국 PD고요. 그 굉장히 많은 책을 썼죠. 그 책과 관련된 많은 책을 썼고 최근에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그의 슬픔과 기쁨이라는 책을 내서 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겸 라디오 PD 정혜영 PD입니다. 아, 제가 중간에 불쑥 나온 이유는요, 우리 병 감독님 워낙 얼굴 많이 알려주셨지만 우리 정 PD님 어렵게 오셨습니다. 다른 강연 있는데도 이 낮은 목소리만큼은 꼭 당신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맡아주시겠다. 그래서 다른 강연 취소하시고 저희 여러분들 만나러 오셨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제가 변영주 감독을 사생활의 천재들이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이제 왜 그런 인터뷰를 했냐면 저희한테는 공적인 생활도 있지만 나 자신이 한 인간으로 잘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변영주 감독님한테 관심이 있었던 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 내가 어떤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가, 무엇에 대한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뭔가, 그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변영주 감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낮은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듣게 됐어요. 특히 2에 나오는 낮은 목소리 2편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게 돼서 사실은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이 영화의 전체에 관한 걸 다 들은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를테면 강덕경 할머니가 누군지 보기 전에 알았고, 강덕경 할머니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가요 강덕경 할머니가 해운대 엘러지라는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실은 변영주 감독한테 낮은 목소리 2라는 영화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진 영화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제가 잠깐, 왜냐면 저 뒤에 있는 분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 낮은 목소리 2 이걸 보면서 제가 제일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빨리 일어나 가서 좋아하는 그림 그리자, 가서 일어나서 그림 그리자 라고 어떻게 할머니한테 말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다 돌아가면서 있잖아, 내가 혹시 알아? 이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었을 줄 알아? 내가 뭐가 됐었는지 알아? 이분이 저는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토크를 끝나면 많은 질문을 하겠지만, 제가 변 감독님한테 가장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이 영화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첫 번째 고백이 나온 다음에 일상을 본격적으로, 일상, 우리도 누리고 있는 일상을 다룬 영화란 말이죠. 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서서 하는군요. 저는 서고 싶었어요. 왜냐면 뒤에 분이 제가 안 보여서. 예. 그럼요. 네. 낮은 목소리 1편을 95년도에, 그러니까 1995년도에 개봉을 하고, 할머니들이 저희가 한 달 동안 서울에 있는 조그만 극장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한 달 동안 매회 오셔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셨어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말로 그때 처음으로 사인도 만드셨고, 그 관객들과 사진을 찍는 법도 그때 배우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 동안 관객과의 대화를 했던 게 일종의 그 정신치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삶을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영화에 나온 걸 보고 젊은 애들이 막 좋아하고 할머니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아, 내가 좋은 애인가? 좋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한 편 더, 뭐 이런,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 2편을 저는 만들 생각이 정말 없었고요. 결국 나중에 숨결까지 하면 제가 9년 동안 3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거지만, 낮은 목소리를 처음 할 때 9년 동안 3부작을 할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낮은 목소리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다른 환경, 자, 그 영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가장 다른 환경은 뭐냐면 제작 지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후원 배지를 팔고 티셔츠를 팔고 그 뭐 백피트 회원이라는 걸 모집을 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사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어떤 지원금이 없었기 때문에, 낮은 목소리를 딱 만들었을 때가 제가 29살 때였는데 그때 한 7,8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무서웠고 사실은 좀 무서웠었어요. 망한 건가? 막 이런. 그래서 또 한 편을 만든다는 건 되게 겁이 났었고, 낮은 목소리 원 때문에 빚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도망을 가야겠다. 할머니들한테 잡혀있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개봉을 하게 돼서 일본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하겠다. 근데 그렇는데 하필이면 그때 일본 배급업자가 할머니들을, 그러니까 배우 초청한테 초청을 하면서 저를 동경에 있는 어느 호텔방에 할머니들하고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각서를 쓰고,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으니까 서울 가면 도망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덕경 할머니가 불러서 가보니까 제가 폐암 말기 3개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바꿔 말하면 네가 3개월만 찍으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절반도 안 될 거다. 그러니 이 편을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를 해서 딱 찍으면 너는 3개월 뒤에 작품을 완성하는 거 아니냐. 그게 낮은 목소리 이 편의 시작이었고, 거기에 낮은 목소리라는 영화로 인해서 후원금이 할머니들한테 많이 가면서 되게 이렇게 서울의 해화동에 쓰러져가는 한옥집에 살던 할머니들이 갑자기 경기도의 광주에 있는 버젓하게 지어진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서 처음으로 자기 땅이라는 걸 가져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3개월 찍으면 영화가 끝날 줄 알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폐암 말기 환자들이 그렇듯, 그러니까 암 말기 환자들이 그렇듯 그 두 달 단위로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1년 반을 사셨어요. 그래서 전체 작업에는 낮은 목소리보다 두 배가 들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되게 힘들었던 영화예요. 낮은 목소리 2편은. 왜냐하면 이게 한 1년 반이 지나니까 그 응급실에 가는데 저희 조감독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할머니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 간호사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번엔 돌아가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자기 말에 자기가 놀래가지고 병원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빚은 쌓이고 돈은 없고 영화는 계속 찍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얘가 자기도 모르게 간호사한테 그걸 물어보고 자기가 괴물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막 병원 바깥에서 엉엉 울고. 근데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한 1년 만에 사시다가, 그리고 거기다 이제 강덕경 할머니는 저랑은 좀 심각한 사이일 정도로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낮은 목소리 때 저희가 언제 항상 촬영을 못하냐면 할머니들끼리 싸움이 나면 촬영을 못해요. 왜냐,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여러분 마니또 게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자기 마니또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끼리 싸우면 각자 자기 마니또 할머니 방으로 자기 우리가 가요. 스태프들이. 그래서 들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싸워요. 그럼 우리끼리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결론을 내기로 하자. 그리고 각자 다시 마니또 할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알겠다.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니또 할머니가 있었는데, 강덕경 할머니가 이제 제 마니또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뭐, 그야말로, 그,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찍는 동안은. 근데 그런 할머니가 그렇게 1년 반을 지내시면서 저도 되게 힘들었었고, 사실을 고백하자면 저는 할머니 돌아가신 걸 못 봤어요. 할머니가 1년 반쯤 됐던 어느 날인데, 제가 할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그 극영화 시나리오를 하나 썼는데, 그게 어느 외국 영화제 뭐 피칭캐치 같은데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나 5박 6일 외국을 가게 됐다.
그냥 한국에 갔다 오라고. 근데 정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그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게 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야, 정말 못돼 처먹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평생 죄의식에 시달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낮은 목소리 2는 저는 편집하고 시사회 때 보고 오늘이 처음 보는 거예요. 전 못 보겠었는 영화고 17년에 보고 안 보셨다. 예. 전 이건 안 봐요.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나 숨결은 가끔 보게 되는데 이 작품은 그 할머니하고 아직 제가 안 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여하튼 저한테서는 그런 영화였고 다만 낮은 목소리 2를 만들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나머지 할머니들이 자연 속에서 농사 짓고 이러면서 되게 착해진 거.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거 막 나눠주고 막. 그러니까 저는 이 위안부 피해 여성들, 이 할머니들을 되게 사랑했던 첫 경험이 뭐냐면 누군가 과일을 선물로 주면 자기 방에서 썩을지언정 나눠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사랑에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저 사람이 살아남은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끔찍한 곳에서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녀의 방에 가면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이 쟁여져 있고 썩을지언정 아무도 주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게 정말 할머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시골에 갔더니 막 나눠주고, 막 호박도 나눠주고, 가끔 닭도 이렇게 목 분질러서 저희 숙소로 이렇게 밀어줘요. 털 뽑아서 먹으라고. 그랬던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낮은 목소리 이 편은 저한테는 3부작 중에서 가장 사적인 영화고, 그래서 이제 뭐 언제죠? 내일 모레가 글핀가 상영하게 된 숨결 마지막 작품은 아예 제가 밖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머니를 인터뷰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너무나 사적인 거를 만들어 버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좀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기쁘죠. 별거 아닌 질문을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해줘서. 사실. 개의치 않고 우리가 사실 유일한 사실은 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 사실 위안부였어요. 증언을 해도 나의 삶은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라는 느낌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은 팔라우로 여행을 갔는데 수영을 하다가 조금 묘한 해류에 약간 휩싸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약간 좀 이렇게 좀 낯선 섬의 반대쪽에 갔는데 음습한 기운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고 알아봤더니 동굴이 있어요.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 동굴이었고 조금 들어갔더니 이제 박쥐 동굴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에는 에메랄드빛 파란 바다가 아주 아름다운 바다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동굴이 있어요. 근데 느낌은 이상해요. 뭔가 사람이 살았던 흔적 같단 말이죠. 선박 같은 것도 좀 있고 유한부들이 살던 곳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왜냐면은 걸어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딘든. 근데 사실은 못 가요. 바다예요. 그걸 제가 처음 봤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한 일본인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일본인은 그냥 평범한 여자분인데 아예 한국에 와가지고 고시촌 가정대 집을 얻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에 왔습니까? 한국말도 막 배우고 음침대 막 노래하고 그래요. 바위처럼 이런 노래를 불러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느 날 이 유양과 할머니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할머니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이요. 그게 크게 와닿았대요. 이건 누가 이 사람도 이야기 들어야 한다. 이 사람도 이야기 들어야 한다.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기는 일본에서 돈을 막 모았어요. 우리로 지금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그 돈을 한 게 뭐냐면 한국에 와서 고시원을 얻고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수요일 집회에 가서 바위처럼 뭘 움치지만 부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저한테 좀 기억에 남았어요. 왜 우리는 이분들은 말을 하려 했고 말을 하면서 왜 강해졌고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누군가는 그거를 들으려는 선택을 했고 또 누군가는 기록하려는 선택을 했고 사실 이게 저한테는 우리가 다 던져봐야 될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뭐를 선택했는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저조차도 역사는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는 역사인데 이번에 그 일본에서 방사능 후쿠시마 사건이 일어나서 저한테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뭘 했냐면 고등어랑 시금치의 이제 방사능 측정 이런 걸 많이 했다고 조심하기 위해서. 근데 하천에 사는 할머니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고등어 시금치 문제가 아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사건이 터지면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합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합천의 별명이 히로시마였어요. 한국의 히로시마.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 살던 한국인의 대다수가 합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원폭이 떨어진 날 살아남은 사람들은 시모노세키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합천에 놀러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고 났을 때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를 기억을 한 거예요. 방사능 너무 무서워. 아무도 못 살아남아. 돈을 모은 거예요. 모았는데 제가 그때 합천에 내려갔어요. 취재를 했어요. 도대체 방사능이 뭐야? 취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 이거 다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 위안부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지금도 계속돼? 하고 사람들이 낯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거 다 그냥 역사 아니야? 누군가가 겪고 끝! 근데 그걸 안 얘기를 원하는 선택. 이었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권 감독도 여기서 수많은 선택 그리고 그 선택 끝에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게 되는지 변하는 일을 봤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되게 어릴 때 이 영화를 만들었던 게 사실 되게 어릴 때잖아요. 26살이 시작해서 34까지 만든 거니까 그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여우가 된 다음에 인생의 여우가 된 다음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되게 다른 영화가 나왔겠죠. 뭐냐면 할머니들의 증언을 쉽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할머니들이 슬퍼서 울 때 저게 슬퍼서 우는 건지 기분 때문에 우는 건지 오늘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는 건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좋은 다큐멘터리 난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뭐냐면 할머니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할머니한테 언제나 경도되고 공감. 훨씬 더 이렇게 그렇게 되고 다 믿고. 다 믿고. 왜냐 할머니들의 증언의 상당 부분은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거짓말이 나 다름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할머니는 겨울에 끌려갔다고 말해요. 근데 끌려가는 그 순간 봉숭아가 이렇게 꽃이 펴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봤다고 해요. 자, 이 두 개는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똑똑한 애였다면 그 두 개를 다 관객들에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겨울과 그때 그녀가 봤다고 착각하는 봉숭아는 뭐였을까를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사실은 전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녀는 본 거예요. 끌려갈 때. 끌려갈 때 본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와서 과거를 생각해보니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봉숭아를 봤다는 걸 지운 거죠. 지금이라면 살렸을 것 같아요. 또는 굉장히 많은 할머니들의 첫사랑은 일본군 장교예요. 도덕적으로 올바라 보이지 않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올바라 보이지 않죠. 근데 일본군 장교라는 말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14살 소녀가 그야말로 성노예가 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람이어야지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노예야, 난 기계야.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 근데 사람이려면 기댈 뭔가가 필요해요, 사람은. 그러면 대부분 누구냐면 가장 냄새가 안 났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고 가장 거칠지 않게 됐던 자기의 처녀성을 가져간 일본 장교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직도 나를 기억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는 당연히 그녀를 기억 못하지만 그녀는 그가 나를 기억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거 그때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되게 어른이 된 다음에 좀 더 어른이 돼서 할머니들의 아주 그러니까 그 섬세한 슬픔을 다 알아차리는 아이였었으면 할머니들이 나를 좀 더 좋아하고 아, 좀 더 좋아하기 힘들겠군요. 심하게 좋아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할머니들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낮은 목소리 3부작에 나왔던 할머니들 중에 두 분을 제외하고 모두 돌아가셨고 아직도 수요일이면 살아남은 할머니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언제 했었냐면 몇 년 전에 정신의 문제 대책협의에서 저한테 국로상을 주시는 거예요. 되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담담해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아 그러고 나 가서 받아야지 이러고 정말 담담하게 무대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할머니들을 본 순간 눈물이 나는 건 정말 쪽팔렸어요. 공로상 따위고 우는 건 좀 웃기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솔직히 근데 눈물이 펑펑 나면서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기랄 공로상까지 받으며 영화를 9년 동안 3편이나 만들었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아 내가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영화적으로 훌륭하고 괜찮은 애였으면 이 3부작이 좀 더 힘을 발휘해서 혹시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사실은 제 능력과 상관없는 이 할머니들의 아직도 지속되는 역사 때문인 것 같고요. 아까 팔라우에 갔을 때 그걸 봤다는 얘기를 들어서 생각나는 건데 증언을 하신, 그러니까 신고를 하신 200몇십 명의 할머니들 중에요. 같은 위안소에 있었던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만약 증언한 숫자가 뭐 270명이다 그러면 270군데의 위안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 위안소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못한 할머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남아서 자기가 말하면 일본에서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할머니들도 실제 있었고 물론 뭐 남편을 한테 숨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할머니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자기의 삶 자체가 정말 평탄치 못했기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오는 윤두리 할머니, 울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파란만장한 나쁜 의미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그 뭐 우아하게 자기가 요정도 했었다고 하지만 명백하게 그러니까 포주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할머니들이 이 때문에 50년 동안 입을 다문 것도 있지만 꽤 많은 수의 할머니가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랬다가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증언을 하니까 나 말고 살아있는 애가 또 있네? 그러고 증언을 정말 이렇게 하루에 막 10명씩 증언을 하고 이럴 정도로 우르르 400명 정도까지 됐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일본군이 그 있었던 모든 곳에 위안소가 있었고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여성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필리핀 여성들을 그 연행해서 있던 그 위안소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무슨 고유명사가 된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필리핀에서는 그런 그 위안부 피해 여성을 로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숨결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제 이게 2편이고 세 번째 작품을 보면 첫 장면이 그 로라 할머니들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만나서 춤을 추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 그 아까 윤두리 할머니 이야기 하셔서 보면 그냥 막 느닷없이 끌려갔잖아요. 인신매매같이 끌려갔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살고 있지만 역사는 되게 서서히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개인의 역사는 갑자기 느닷없이 와요. 그리고 비극도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비극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비극도 아무리 우리가 불안에 쫓겨도 비극도 느닷없이 오는 거죠. 사실은 그 일을 겪은 강덕경 할머니가 병감동을 찾아가서 석 달이면 돼. 날 찍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날 찍으라고 했을까요? 할머니, 강덕경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잊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러니까 일단 강덕경 할머니는 대표 선수였어요. 가장 말을 잘했고 그리고 가장 그 뭐랄까요 위안소로 끌려갔던 경로를 가장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여성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그 끌려간 경로를 통해서 그 일단 성노예로 끌려간 사람과 내지는 공장으로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녀는 공장으로 끌려갔다가 배가 고파서 도망치는 거를 잡혀서 성노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다양한 경로를 실제로 겪었고 마지막에 그녀가 끌려간 곳이 마츠시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패망을 그러니까 미군이 본토를 침략할 걸 대비해서 일본의 가장 정가운데 만들었던 비밀 그 육군본부죠. 그 지하를 파서 만들었던 그곳에 위안소에 끌려갔었던 여성이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야말로 그 1년을 외국에서 보낼 정도로 그 전 세계를 다녔던 할머니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녀는 지쳤었고 그녀는 언제나 시골로 도망을 가고 싶어 했었고 자기가 그 힘든 그 투쟁을 해왔던 것이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려웠었고 그래서 저한테 자기를 죽을 때까지를 찍어서 잊을만 하면 틀어라가 유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엄청난 할머니고 그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거기 어디야? 전쟁과 여성 평화 박물관이라고 정신의 문제 대책협의에서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 있냐면 어디 있게요? 성산동에 있다고 합시다. 네. 그렇죠? 네. 거기 가면 강덕경 할머니 그림들이 다 있는데 이 할머니 초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추상화예요. 정말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멋대로 막 선을 그어놓고 할머니 이거 제목이 뭐예요? 몸살 뭐 이런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저희는 사실은 저희 영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촬영을 하는 그 과정이 이 할머니한테 트리거가 된 거예요. 갑자기 나중소리 1편 촬영 중반쯤 됐는데 이 할머니가 위안소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녀의 그 위안소 그림, 첫 위안소 그림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지금 분실이 됐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첫 위안소 그림은 위안소 건물만큼 그 궁화가 크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녀가 위안소에서 언제나 봤던 건 군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군화가 사라지면 오늘 일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첫 그림이 그러니까 위안소가 되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그 옆에 굉장히 군화가 크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점점 할머니 그림이 이제 이를테면 증언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정말 그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림은 정말 실제로 그때 위안소 그림과 위안소 정형과 거의 흡사하게 그림을 그리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그 강덕경 할머니의 어떤 예술적인 재능 그 소문에 따르면 한때 부산에서 수많은 그 문인들이 그 짝사랑을 고백했을 정도로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카페를 하셨는데 정말 그 예술적인 그 뭐랄까 그 재능이 되게 뛰어나셨대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고 소위 투쟁을 했을 때 이 오는 어떤 그 에너지가 결국은 낮은 목소리 1편, 2편을 만들게 된 거죠. 저희가 지금 여성영화제에 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참 생각하는 게 여성적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이 아까 쓰신 어휘 중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 증언, 구슬 증언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강정 마을 할머니들도 그렇고, 미량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저희 이야기를 참, 그러니까 박영주 감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루포, 취재를 다양한 종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고독한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맥락을 잡아서 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어. 막 황급히 해야 돼요. 막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연결고리 없이 막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가 56분, 1시간 채 안 되지만 사실은 이걸 하기까지 할머니들은 돌아가고, 내 이야기를 돌아가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누군가 들어줬겠죠. 누군가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 아까 인간이고 싶어서 만들어진 증언과 환상이 어우러진, 네, 봉숭아, 겨울에 피는 봉숭아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그 강덕현 할머니를 왜 찍으라고 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저는 갑자기 요즘 드는 생각이 어떤 할머니 어떤 믿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나 저기 군인 되고 싶어. 그 윤두리 할머니 그러잖아. 형 뭐 군인 되고 싶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하나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약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최초의 질문 돌아가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질문이 굉장히 소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겠죠. 요즘에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전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한 번도 거리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믿음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어떤 믿음, 저희는 지금 어떤 내가 할머니였으면 야 나 평생 다 늙었고 쪼그락쪼그락 늙었고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해봤자 귀찮다, 도망가고 싶다, 쉬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엄청 강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주야 나를 찍어라, 나 잊혀질 만하면 틀어라, 이거는 믿음을 바꿨다는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난 더 강해졌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믿음 바꿨던 것, 저희도 이렇게 해봤자 세상은 안 변해. 근데 세월호 사건 때도 보면 알겠지만 어떤 믿음은 사람을 죽였어요. 어떤 믿음은 사람을 너무 많이 살렸어요. 어떤 믿음은 또 못 찍으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저한테 강덕경 할머니가 또 찍어줘 3개월이나 죽는다니까 이 꼬심, 이 변형주 감독에 대한 유혹, 이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반을 살아서 폐가망신을 할 뻔했다고 하지만 알바 아니고 그렇죠. 할머니 입장에서는 알바 아니죠. 네. 알바 아니고 난 지금 남겨야 돼요. 거기는 할머니 믿음, 내가 잊혀지는 거를 뭔가 뛰어넘는 어떤 게 있을 거라는 느낌 때문에 저는 질문을 했고요. 이것을 보는 동안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피해자인데 피해자로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더 강해졌다. 더 강해졌단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질문이 많이 남았지만 여러분들도 변 감독님한테 막 물어보신 게 많죠. 질문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첫 질문을 하신 분에게 그 영화제 기간 동안 뭐 어떤 영화든 보실 수 있는 초대권 투자 저한테 온 건데 드릴게요. 첫 질문 누가 하실래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없습니까? 선배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저도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제 공부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좀 영화가 끝나면서 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가 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좀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회피하게 되잖아요.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끝나면서 생각이 드는 건, 지금 나의 위치에서 할머니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막막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감독님께서는 계속 이 영화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여기에서 뭔가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좋겠는가 좀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막막한 게 있거든요. 오늘날 상업 영화 만들고 있는 감독 따위가 하기에 어려운 대답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은 수현 씨에 안 나가요. 안 나간 지 정말 오래됐어요. 가끔 정대호에서 전화 오면 나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은 대한문 분향소가 없어져서 그 쌍용차 해고자들이 평택에 있어요. 평택까지 못 가요. 귀찮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아 시간이 도저히 안 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강정? 안 간 지 정말 오래됐어요. 밀양? 안 간 지 정말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내년에도 있을걸요? 내후년에도 있을걸요? 할머니들이 그랬듯이 슬프게도 우리를 마음 아프게 했던 어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죄책감을 갖지 않는 일이에요. 죄책감을 갖는 순간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요시에 못 나가는 거, 뭐 이를테면 강정에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 난 거기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생각하는 것가 중요하다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만약 수요시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어느 날 수요일에 그 간헐적 단식 하루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점심 땡기시고 일본 대사관 앞에 12시까지 가시면 할머니들이 수요시 하는 걸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주 못 가죠. 오히려 매주 간다고 막 대단한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몇 주 못 가서 강박적으로 죄의식 때문에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할머니들한테 배운 최고의 거는 살아간다는 진심으로 살아가는 거고, 할머니들한테 배운 가장 좋은 건, 전 이게 되게 주관적인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라. 험불한 자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별것 아니겠지만, 언제나 천천히라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낮은 목소리의 9년 동안 제가 배운 게 있다면,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어떤 이슈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슈 안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졌던 것 같고, 이슈는 그 언제나 그 다음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되게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정말 전 죄의식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미안해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안한 건 가해자 쪽에 있거나 자기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 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계속 기억해, 그때 게으르지 않게 기억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하신 내용과 상관없이 제가 언제나 꼭 이런 영화를 틀었을 때 하고 싶은 얘기는, 할머니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는 아직도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들은 저는 놀랍게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올해 사실 낮은 목소리를 틀게 된 거는 그 개막작이 보스니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 그 강강 캠프에서 희생을 당했던 여성들이 거의 전 세계 역사에서 최초로 유엔에서 그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전쟁 범죄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거 되게 웃긴 얘기죠. 당연한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유엔에서 전쟁 범죄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유엔에서 전쟁 범죄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강강 캠프를 구성한 것이 전범이나 전범으로 재판받을 수 있게 요청하고 탄원서를 보냈던 게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에요. 그녀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여성이 보다 명백한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녀들은 함께했어요. 그럼 그게 과연 패대한 싸움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제가 우리가 여성영화제에 왔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질문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드릴 건 드려야죠. 갑자기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어느 날 강연을 갔어요. 근데 강연의 내용은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글쓰기 어떻게 하면 여자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버지니아 울프를 모신 거예요. 여자들이 글쓰기를 강의를 하는데 제목이 자기만의 방이 된 거예요. 방을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너 방 가져, 방이니? 방 가져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람 깜짝 놀라요. 글쓰기 요령을 가르쳐줄 줄 알았더니 방을 가져라 하면서 예를 들어볼게. 섹스피어한테 여동생이 있었으면 섹스피어 여동생이 그 시절에 엄청난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섹스피어 여동생이 집을 나와서 길을 가서 런던에 도착해서 막 도시 변두리를 돌아다녀요. 그러면 10중 8구 굶어 죽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섹스피어 여동생이 굉장히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펼치려고 런던으로 왔어도 아마 어느 그 이제 지금쯤이면은 죽어서 이름 없는 묘지의 주인이 됐을 것이다 라고 버지니아 울프가 하면서 진짜 여성적인 건 뭐냐면 진짜 여성적인 거는 자 나는 이렇게 좋은 섹스피어 동생이 아깝단 말이에요. 슬프단 말이에요. 한번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게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만약 섹스피어 여동생이 태어난다면 그때는 다를까? 난 네가 죽은 게 너무 아까워라고 말을 하려면 네 삶이 아까워라고 말을 하려면 지금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슬프다 이랬는데 지금 가만 우리 시대를 막 되돌려서 다시 있다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살지 못한 삶을 슬퍼할 줄 아는 거, 약자들이 살지 못한 삶을 슬퍼할 줄 아는 게 진짜 여성적인 거다 라고 버지니아 울프가 말을 한 게 제가 여기 할머니들의 용기, 아까 제가 믿음, 선택 이야기 계속 느꼈던 게 뭐 할머니야 보스니아 강간 사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도 피해자지만 나도 약자지만 너 그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성성, 그 믿음. 저는 어쩌면 우리 여성 영화지 않고 약자이면서 다른 약자한테 가는 지금 일어나는 강정, 미량 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게 다 여성적이라고 되게 느껴져요. 아픈 사람 보고 아파할 줄 아는 거. 이것의 가치는 절대로 작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질문 받겠다고 하고 둘이서 막 만담을 하고 질문 빨리. 네. 저도 한마디만 하면 제가 요새 가장 감동받은 말은 그 세월호 유가족 그 대표께서 이 세월호 사건은 단순하게 정권교체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인간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명징한 질문을 던지는 피해 당사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그런 피해 당사자들이 있어요. 강덕경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를테면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가 아니라 앞으로 전쟁 때 이렇게 할 거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여성과 약자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그 전쟁 안에서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자기의 신념?
어떻게 산다는 것이 옳은, 일단 인간다운 것인가라는 질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한테 그것을 이슈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지표로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어벤져스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상의 영웅들이죠. 네. 아까 환불한 자존심이라고 네. 말했는데 내가 그런 용기를 내면 나의 환불을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호박 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내 눈에 너무 아름다워 미치겠는 장면이 될 수 있는 거죠. 저 호박 장면을 김수석 할머니가 저한테 찍게 하기 위해서 닭 두 마리와 감자 여섯 개를 저한테 내불러줬어요. 네. 저는 저 장면을 찍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꼭 그걸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강덕경 할머니가 매일 병원에 가는데 내가 그걸 찍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정말 닭 두 마리와 감자 여섯 개를 들고 우리 그러니까 나눔의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그 저희 숙소가 바로 있었거든요. 근데 들고 와서 아침 10시다.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준비해라. 그래서 영화에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영화에 안 넣으려고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 호박을 이렇게 들고 오면 카메라를 이쪽에 제가 저희 트라이폿을 절대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야 트라이폿 써. 야 개고 있어. 그냥 넓게 찍어. 어차피 영화 안 쓸 거니까 넓게 찍어. 그래서 할머니들은 아, 쟤네들이 드디어 약속을 지켜서 찍으러 왔구나. 그리고 막 호박을 담고 있고 우린 저쪽 멀리서 그 삼각대 트라이폿에 카메라를 대고 전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찍어. 근데 40초 이상 찍지 마. 돈 들어.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호박을 뚝 떨어뜨리는 순간 미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어. 어떡하지? 그래서 호박으로 뛰어가면서 아, 이 장면은 쓰겠구나. 쓰겠구나. 쓰겠고 도대체 이 할머니는 왜 이걸 찍고 싶은지를 물어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을 해나갔던 게 그래서 그 장면은 그 우리 음악 만들어준 친구한테도 어떻게 갈까? 그래서 웃기게 가.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 할머니의 모습 하나하나가 저한테 되게 재밌었었고, 네, 그래서 그 김수석 할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심지가 굳으시고 좋은 일만 하고 싶은 분이에요. 아까 그 남의 과일 가져가면 안 돼. 네. 그 할머니는 뭐냐면 원래 그림 같은 거 취미가 없는데 강덕경 할머니가 위안소를 그리는 그림을 보며 이것이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키자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믿는 분이에요. 아, 네. 좋은 일. 네. 그리고 그게 그 할머니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이시죠. 하지만 그녀의 언제나 그 선택은 정말 올바라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씬이죠. 그 호박 씬은 네. 닭은 닭대로 먹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 네. 평생 일만 안 사나요? 서로 기억되고 싶다고. 서로 기억되고 싶다. 네. 또 질문 잠시 네, 저 뒤에 일반적인 질문은 안 나와요? 야, 그런 게 너무 오래전 영화 아니냐? 저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패션 오셨죠? 청바지 그거. 일단 이제 저는 그 미영도 피해자 할머니들에 관련된 영화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날파리가 많아요. 근데 또 나중에 같이 타서 가시는지 아, 예. 안 가요. 나눔의 집 요즘 또 가냐고. 그러니까 지금 나눔의 집에 계신 할머니는 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다 돌아가시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낮은 목소리 2편 찍으면서 개봉했을 때 강덕경 할머니가 이제 천주교 신자라서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눔의 집이 불교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불공 드리는 장면 하나도 안 썼다고 그 원장 스님이 너무 섭섭해 하셔서 제가 나눔의 집 이제 금지가 됐었어요. 그때 한동안.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스님이 막 도가니 탕도 두고 그러시길래 스님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러 안 갔던 건 영화 때문에 너무 나눔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모두들. 실제로 너무나 많은 할머니들이 다양한 곳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숨결을 나눔의 집을 나와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한테 집중되는 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몇몇 할머니에게 집중이 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여하튼 나눔의 집은 지금도 있어요. 가시면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고 그 아마 여기 영화에 나온 바로 거기에서 살고 계실 거예요. 네, 경기도 광주니까 멀지 않습니다. 거기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방송할 때 이제 라디오 PD가 방송하겠죠? 네. 근데 그 비틀즈 매니아 한 분이랑 왜 이렇게 비틀즈를 좋아하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당신 제일 비틀즈 노래 중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했더니 In My Life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My Life 가사 자체가 너의 장소 어디냐,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뭐 이런 내용인데, 자기는 그 노래를 들으면 자기 유년 시절 이런 게 떠오른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나눔의 집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 찍은 장소가 나눔의 집이지만 할머니가 나 누구도 보고 싶고 할 때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누구를 그리워하는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도 사실 이제 장소가 되는 거죠. 다 나의 나눔의 집이죠. 같이 살고 싶은 같이 나를 알아주는 어떤 사람들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까 그 나 누구 보고 싶고 윤두리도 보고 싶고 할 때 바로 카메라가 울산에 있는 윤두리 찾아가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았고, 나 윤두리 보고 싶어 하니까 카메라 윤두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때 되게 섭섭했었어요. 할머니한테 가까운 데 있는 할머니를 말했었고, 근데 갑자기 울산에 윤두리, 그래서 아, 망했다, 정말 돈 많이 드는 할머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비싼 할머니야, 돈 많이 드는 할머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윤두리 할머니를 그래서 정말 처음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가서 처음에는 한 달 정도 같이 지내면서 이 할머니가 누군지를 느끼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어보자 라고 상상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카메라를 또 들고 촬영을 시작한 건데, 정말 센 할머니여서 즐거웠었어요. 제가 그 윤두리 할머니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목소리 크고 욕전하는 할머니에 대해서 겁먹지 않게 됐어요. 그런 경험 한 번 있어요. 기지촌 출신 숙제 할머니를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숙제 할머니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할머니들이 욕을 하는 건 정말 정제한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제해서 남들도 알아들을 만한,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말만 쓰시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을까요? 시간이 다 돼서.
낮은 목소리 1편은 러닝타임이 90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촬영된 필름, 16mm 필름으로 촬영을 했는데 20만 피트 정도를 찍었어요. 20만 피트 정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1년 내내 카메라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었고 필름값이 장난이 아니었고, 근데 그걸 찍으면서 제가 안 거예요. 이게 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다큐멘터리 감독님 중에 오가와 신스케라는 일본의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자기의 상상을 벗어난 상황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되게 광호한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자기가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중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알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카메라를 돌린다는 거죠. 근데 낮은 목소리 이 초작업 때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금 찍을까? 라고 생각하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촬영된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일 거예요. 낮은 목소리 3분의 1 정도였고, 이게 나중에 숨결에 가면 촬영된 분량하고 영화로 보여주는 60몇 분이 거의 일치해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필름값을 아끼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 촬영하면서 편집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낮은 목소리 2편에서 지금 빠져있는 건 그 저의 나레이션이 몇 개 빠져있고요. 원래 영화에 들어가 있는 저의 나레이션 몇 개가 당혹스러워서 뺀 게 있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뺀 게 있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을 찍은 장면이 있는데 제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촬영하는 친구만 가서 찍었는데 이 친구가 저와 할머니와의 관계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눈을 감은 순간 이 친구가 겁이 나서 카메라가 계속 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카메라는 이 할머니와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순간 갑자기 뒤로 막 물러서는 느낌이 있어서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영화에 혹시 그 나눔의 집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던가요?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하고 스님하고 막 회의하는 안 나죠? 예, 그게 DVD에선 잘려졌어요. 뭐가 있냐면 그 나눔의 집 그 운영 측이 돈을 띄워먹는 것 같고 할머니들을 푸대접하는 것 같다면 할머니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회의하는 그런 시퀀스가 하나 있어요. 나눔의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론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우리 오해하고 살지 말자 이러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이 할머니들의 그런 그 방어적인 느낌 또는 이런 게 되게 귀여워서 영화에서 되게 길게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DVD로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뭔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극장에서 개봉할 때는 76분 정도의 러닝타임이었었는데 실제로 오늘 보신 거는 한 60몇 분 정도죠.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분량이 잘려진 게 DVD인 거죠. 네, 지금 오늘 다 기억을 하고 있어. 누가요? 아까 저 존경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이야기 하셨죠? 저 너무 네. 존경한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 네. 그 여성영화제 오늘 변영주 옹, 네. 어느새 원로가 되신 변영주 감독의 예전 영화를 함께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시간이 흘러감에 대해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97년 영화고 그때 누가 죽었고 이 할머니들 중에 지금 살아계신 분이 여기서 잠깐 나오시고 숨결의 주인공이신 할머니가 네. 아직 정말 정정하게 살아계시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장면 네. 나 이게 되고 싶다, 다시 태어나면 이게 되고 싶다, 이게 되고 싶다, 이 장면이 저한테 참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를 상상해보는 라면 그 생각이 참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제 개인적으로 본 느낌은 이렇습니다. 관객들 인사. 아, 예. 다시 태어난다면?
제 개인적으로 본 느낌이 이렇습니다. 관객들 인사. 아 예. 여하튼 흘러간 옛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그 낮은 목소리 1편과 숨결도 상영이 되니까 보시면 되게 뭐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여성 영화제 기간에 많은 영화들을 다양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내년쯤 저의 새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여하튼 이런 기회를 주신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측에 고마워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자주 쓰던 말이 구호였어요. 이게 일본 대사관 앞에 구호였고, 나중에 이 3부작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제가 할머니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말이었었는데, 그 저한테 있어서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20대에서 30대를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저한테 세상을 산다는 법을 가르쳐주신 분들과 지냈던 9년은, 그리고 인간이 되는 법, 인간이 되는 법을 그래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영화를 만들고 있고, 뭐 할머니들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있진 않지만, 어떤 캐릭터를 구축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결국은 할머니들한테 배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9년의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매번 매번 해요. 그래서 오늘도 영화 보면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 그때 저렇게 말해줘서, 할머니가 저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그때 호박을 찍으라고 해서 고맙고, 그 닭장을 청소하며 그렇게 욕을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사실은 이 할머니들이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성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강박증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다 굉장히 더러운 여자 취급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피해 여성이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야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할머니들이 어느 날 내 카메라에서 오늘 밤에 영감 들어올 건데 내 몸에서 냄새난다 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죠. 저는 그게 이 할머니들과 나하고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도 저 아이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 주었던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죠. 네. 사람이 다른 사람 믿는다는 엄청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